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 형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파트에서 극한이지. 맞지? 근데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중요하게 알아놔야 돼. 이 다음이 등비수열에 대한 급수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등비수열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초항이 나오고 공비가 나옵니다. 맞나요? 우리는 보통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R의 N승에 대해서만 먼저 보여준다 이거거든요. A 곱하기 R의 N-1승도 나옵니다. 됐죠? 일단 R의 N승은 초항도 R이죠. 공비도 R이고. 자, 이러한 형태예요. 자, 이때 수렴과 발사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한다. 자, 생각해보자. R은 1보다 커요. 예로 해볼게요. 얘는 2의 N제곱이에요.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어버리면요, 이 값은 어떻게 가요? 이거 정리하면 N에다가 무한대 가버렸어. 그럼 2의 무한대 제곱이죠. 맞지? N은 당연히 무한대로 나와. 맞나요? 그럼 다시 여기 나온 대로 보여줄게요. R이 1이래.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돼? 1 N승이고 우리가. 근데 얘는 N에 미친듯이 숫자를 집어넣어봤자 1을 미친듯이 곱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합니다. 맞나요? 자,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와, 2분의 1이나 칩시다. 자, 2분의 1 친 거는 1하고 0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쌤이 얘기 잡아준 거는 실제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1이어도 이거 마이너스 1은 없더라도요, 곱하면 분모는 점점 커지거든요. 부는 뿔나뿔나 왔다 가겠지만 분모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극한 쓰면 0으로 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맞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발산으로 정리한다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일 때,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이해되나? 근데 요거는 좀 두 가지로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아요.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총 보통 어떻게 나온다? 네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됐죠? 얘는 더 세부적으로 해놨는 것 같은데,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어떻게 돼요? 일단 얘기해봅시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자, 마이너스 1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나오죠. 그럼 얘는 그냥 진동이에요. 맞죠? 진동은 발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2의 N제곱, 얘도 마찬가지죠. 진동이죠. 진동하는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진동의 형태다, 발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등비수열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수렴하는 것만 알면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 발산하는 걸 찾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 수렴했을 때 그 수렴하는 값도 구하는 게 문제잖아, 우리는. 맞지? 그럼 수렴하는 걸 찾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비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면 돼요. 공비가 1이 되면 1로 수렴하잖아,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초항이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공비가 1이면 우리가 초항을 A나 잡더라도 계속 A로 나오니까 A로 수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 말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라면 어차피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계속 해버리면 분모가 엄청나게 많이 커져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뭐다? 수렴이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발산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수렴의 조건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네, 금방 뭐라 했었죠? 여기서 수렴하는 거는 절대값 R이 1과 같다,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거 수렴이죠. 어디에? 0에. 맞죠? 그리고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한다 했잖아. 그래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문제에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R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려야 돼. 이해됩니까? 자, 요 등호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해만 되면 왜 등호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알 건데, 나중에 나오는 급수라는 파트에 들어가 버리면 똑같이 나오는데 급수가 수렴할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돼요. 여기는 안 되고, 그쪽에서는 등호 안 되고 여기는 등호가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쌤 이거 등호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뭐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붙는다. 여기에는 수렴할 조건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면서 1도 포함한다.
됐죠? 요 개념 잡아놔야 돼. 왜 1이 돼도 되는지 생각해보면 되죠. 공비에서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1이면 똑같은 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n번째 항도 마찬가지, 무한대번째 항도 마찬가지, 똑같이 a로 나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 a 곱하기 r의 n-1 조건. 당연히 공비가 아까 뭐였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또 1이라면 얘는 수렴합니다만, 맞죠? 얘가 미친 듯한 발사대 값을 가지고 있어도 얘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어차피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초항이 0이면 0 곱하기 2 또 2 계속 곱해봤자 결론 다 0이거든. 그래서 초항이 0이어도 상관은 없다 이 말이야. 됐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공비가 초항하고 같다면 그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쓰면 되지만 공비와 초항의 모양이 다르다면 어떻게 푼다?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요. 됐죠? 초항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1이 될 수도 있다 로 잡아준다 이 말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이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있죠.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도 구하래요. 자 일단 우리는 등비 수열의 파트에서는 어떻게 푸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형태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최고차항이 분모의 최고차항이 큰 거 그걸로 나눠서 풀었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limit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이것도 나중에 내면 암산됩니다. 암산되는데 10정도만 보고 갑시다. 얘는요 9의 n제곱이고요 얘는 8의 n제곱이고요 얘는 8 곱하기 8의 n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러면 9분의 1의 9의 n제곱이죠. 맞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는 뭘로 간다? 분모에서 공비가 더 큰 놈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9의 n제곱이죠, 여기. 이걸로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9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limit n은 무한대로 가면서, 얘는 9분의 9니까 1의 n제곱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8의 n제곱이 되고, 얘도 9분의 8의 n제곱에다가 8을 하나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9분의 1에다가 1의 n제곱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분모에서 공비가 큰 놈으로 나눠버렸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쓰자 이 말이야. 얘 극한 쓰면 분모 얘 얼마 돼요? n에 미친듯이 넣어봤자 1밖에 안 나와요. 얘는요 아까 얘기했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무조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했어요. 맞지?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버리면 미친듯이 곱해버렸을 때는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크겠죠. 맞지? 그럼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얘는요 8 곱하기 0이 되겠죠. 얘는 9분의 1이죠. 뭐 곱하기 1 계산해서 얘는 날아가고 얘도 없어지기 때문에 답은 1분의 9분의 1에서 9분의 1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 정리할게. 2번은 limit n이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어? 루트 9의 n제곱 돼있죠? 그 다음에는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좀 멀었을 때 문제 한 번 더 적었어요. 자, limit n은 무한대로 가는데요. 자, 한번 더 할게요. 분모의 최고가 지금 루트 9의 n제곱이잖아. 결론적으로 밖에서는 3의 n제곱 맞죠? 루트 안에서는 제곱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9의 n제곱이죠. 그래서 나는 루트 9의 n제곱으로 나눠버릴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서 어떻게 되지? 1의 n제곱이 되죠. 얘는 9분의 2의 n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루트 밖에서는 9의 n제곱이 3의 n제곱으로 바뀌죠. 2분의 1제곱 붙어버리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루트가 밖에서 3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인데 지금 내가 3의 n제곱 나온 거거든 결론은. 그러면은 1 더하기에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이제 또 리미트 쓴다 이거야. 리미트 써버리면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얘 얼마 돼요? 0 되죠? 분모 1이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 0 되죠? 분모가 더 크니까 그럼 얘만 남네요. 그럼 답은 얼마 된다? 3. 근데 이거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너 나오는 것만 보면 되지. 어차피 여기 9, 8, 8, 9지 맞지? 그러면 8은 어차피 무조건 0될 거니까 날리면 되고 얘하고 얘 비교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뭐 하나 더 떨어지고 9분의 1이 더 떨어지니까 9분의 1 맞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뭐 서술형 아니고 저는 굳이 이렇게 적을 이유는 없죠. 익숙하다면 안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자, 3번 봅니다. 얘는요 limit n은 무한대.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닙니까?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하였지만 루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우리 앞에서 배울 때는 왜? 자, 발언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원래. 3의 n제곱으로 묶어냅니다. 앞에서는 n차에서 최고차항으로 묶어냈었죠. 자, 얘는 3의 n제곱으로 묶어낸다고. 3의 n제곱 묶어내면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이 됩니까? 됩니까? 이제 리미트 쓰면 되죠. 어차피 극한 써봤자 따로따로 계산 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지금 앞에가 뭐가 돼요? 무한대로 바뀌어버렸죠. 뒤에 거는요 1 빼기 0이 돼버리거든. 맞나? 그래서 얘는 발산이에요. 결론은 수렴하진 않는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쌤 하는 말? 됐어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자, 5번 해볼게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 하나 있어요. 자, 이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극한과 구하라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어차피. 우리는 리미트, 이 자체는 어떻게든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산하면 되죠. 맞지? 난 얘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면 날려버리면 돼? 4의 n제곱만 날려버리면 되잖아. 맞죠? 자, 4의 n제곱 날립니다. 4의 n제곱 날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an입니까? 얘 바로 할게요. 3의 제곱 얼만데요? 9. 그럼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되죠. 내가 지금 4의 n제곱을 다 나눠버렸기 때문에. 자, 얘는요 앞에 4 떨어져 있고 뭔데요? 4분의 4니까 1의 n제곱이죠. 굳이 따진다면 더하기 얘는 an 곱하기 4분의 2의 n제곱이죠. 맞지? 얘 정리하자는 거야. 얘 정리하면 어차피 이거 어디는데 0. 이거 어디는데 0.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는데 얘 an 있고 여기는 4만 남았거든. 그럼 얘가 지금 2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리미트 an은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뭐 내가 막 따로 안 적어줘도 되죠? 안 적어도 되죠? 표정이 좀.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었어. 다시 한번 봅니다.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자, 첫 번째 R의 N승꼴로 나타나는 놈이랑 A 곱하기 R의 N-1꼴로 나타나는 놈이 있었죠? 맞지? 근데 뭐 똑같은 놈입니다. 어차피 결론은 공비가 뭐가 돼야 돼? 혹시 내 목소리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자, 공비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같아야 된다.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였고 초항이 붙어있을 때는 공비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마이너스 100이 되든 간에 하필 초항이 뭐였다면 0이었다면 어차피 수렴할 거야. 요 조건이었거든.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아, 이거 느낌 이거 끊어보시 써야 될 느낌이 드는데 이씨. 자, 일단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는 N승으로 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C식에서 공비는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공비죠? R 맞지? 그럼 이식 어떻게 해야 돼? X. 자, 풀어서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해봅시다. 요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맞니? 가장자리 값이죠. 답만 구하면 되지 우리는. 자, 근해보고 있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그대로 쓰면 어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왜 잘못했나? 어,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미안해. 아, 야, 이거 그러면 이건 대박이네. 아씨.
그럼 얘는 X는 뭘 재면? 내가 원래 답을 안 보는데 금방 이 그 루트 나오겠다고 봤는데 위에 루트가 나온 거야. 그래서 사장님 당연히 루트 써야 되는 줄 알았지. 자, X 1 빼고 모든 시수죠. 맞나요? 그럼 얘는 아 이쪽에서 나온 거는 첫 번째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시수에 1 아니고서는 전부 다 제곱하면 나오니까.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과 잠깐 나왔죠. 이게 루트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 X는 뭔데? 1 뿔마 루트 2가 맞죠? 근데 사이값이니까 X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 사이입니다. 이거죠? 맞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이걸 다 만족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 다음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 봐. 요거 1 빼야 되지? 아이씨. 자, 1 빼면 얼마 돼? 1 마이너스 루트 2 보다는 x가 크고 1은 빼야 돼. 그리고 다시 1보다 커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됩니까? 돼요. 별로다 문제. 자, 2번 봅니다. 얘는 초항과 공비가 따로따로야 지금. 그럼 첫 번째 초항의 경우를 보는 거죠. 초항의 경우 x가 뭐 0 이어도 된다. 맞지? 두 번째 공비 보는 거죠. 자, 공비는 2-x가 뭐하고 뭐 사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됩니다. 그리고 1이 되어도 됩니다. 자, 이거 넘기자. 양변 2 빼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겁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X는 0이어도 되고요.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3보다 작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그 지금 우리 그 아니야 아니야 쌤 딴 거 잠깐 얘기하라고 하잖아. 자 봅시다. R은 제곱으로 나왔어요. 맞지? 여기서 R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은 제외시켜 놓은 거고 아까 내가 나눌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절대값 R이 왜냐하면 이 R이 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얘가 이거라면 답이 이렇게 나오고 R이 어떤 범위라면 답은 이렇게 나오고 다 적어줘야 돼. 알겠니? 자 근데 내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개가 R이 1인 경우,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빠졌죠. 맞지?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세 가지만 잡아줍시다.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로 가볼게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에서는요. 자, 리미트 극한 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에 R의 N제곱이면 얘가 지금 1보다 큰 숫자거든. 양수로 가정하면 맞지? 얘가 1보다 큰 숫자거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했어? 분모에서 공비가 큰 놈으로 나눠주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분의 1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제 극한 써버리면 얘는 0 더하기 1 분의 1 해서 1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절대값 R이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얘 극한은 1로 갑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R이 1인 경우에요. 아까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했으니까 생각할게요. 자 R이 1인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1의 N제곱에 1의 N제곱이 돼버리거든. 그럼 얘는 그냥 뭐 돼버려요? 2분의 1이 돼버리죠. 맞지? 끝났고요. 세 번째,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R을 안 줘요. 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식을 덩어리로 주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풀 수 있어야 돼요. R이 뭐인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에 R의 N제곱이지만 이미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R의 N
파생성이라는 놈은 0이 돼버려요. 맞죠? 일부가 작다는 말은 분모가 더 큰 분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극한 써봤자 얘는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가버려요? 0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0분의 0이 돼버리죠. 맞죠? 그래서 다음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되겠습니까? 됐어요?